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슈퍼. 형아, 바람 시끄러워. 아빠 왜? 누구 있어 봐. 바람이 진짜 그래가지고.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왔어? 누나, 샌드위치 만들어 왔으니까 그거 먹어. 이따 먹을게요. 이따가? 네. 유나 왜 저래? 뭐 바쁜 일 있어? 몰라. 요즘에 학교 갔다 오면은 저렇게 쌩하니 방울까. 그래?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뭐야? 비밀? 아유, 벌써 사춘기 온겨? 아유, 아버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버님. 뭐지? 우리 오빠들 너무 멋있어. 에 뽀뽀해요 뽀뽀해요. 놀래라 하태야. 나 좀 조용히 해. 엄마 달려야지. 이 연애 스티커 있다고. 그럼 너는 네 돈으로 과자 사 먹잖아. 먹는 게 낫지. 이렇게나 많이 샀어? 내놔. 남겨만 주라. 이 돈으로 사. 나가. 치. 엄마한테 일릴 거야. 일르기만 해봐. 나도 너 저번에 딱지 산 거 일러버린다. 언니를 왜? 어차피 내가 먼저 열릴 테니까. 느롱. 진짜 열리면 어떡하지? 저 이따가 숨겨야겠다. 상황. 안전 대장은 지금 즉시 긴급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라. 긴급 상황. 시간 정지. 안전 대장 출동. 긴급 상황 소환. 얼마나 놀랬는데 거기 왜 올라갔어? 스티커 숨기려고. 우리 친구가 회전의자에 올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요. 특히 회전의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더 조심해야 했어요. 맞아요. 회전의자는 바퀴가 움직여서 더 위험한데. 그렇죠. 이렇게 어린이 안전사고의 6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추락이나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인데요. 자, 안정되지 않은 회전의자 같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어딜까요? 1번, 머리. 2번, 손목. 3번, 다리.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머리. 나 지난번에 넘어졌을 때 머리 쾅 부딪혔어. 너 지난번에 책상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리 다쳤잖아. 난 3번, 다리. 근데 떨어질 때 바닥으로 손을 짚잖아. 저는 2번, 손목이요.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바로 1번. 아싸! 머리, 손목, 다리 다 잘 다치는 곳인데 우리 어린이들은 특히 1번, 머리를 많이 다쳐요. 왜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팔, 다리가 가늘고 머리가 커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달려있는 회전 의자에 올라가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안과 같이 가구가 많은 곳에서 떨어지게 될 때 머리를 가구에 부딪히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맞다. 떨어지다가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면 위험하겠구나. 그렇습니다. 머리는 목과 연결되어 있고 뇌를 보호하기 때문에 잘못 다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거든요. 머리를 다치면 뇌가 손상될 수 있는데 겉으로는 피가 나지 않더라도 머리 안에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답니다. 또 뇌와 연결된 신경을 다치게 되면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머리를 다치게 되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럼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올릴 때는 어른께 부탁하는 것이 좋고 회전 의자나 가구를 딛고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또 의자를 딛고 올라설 때는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혼자서 올라가기보다는 옆에 의자를 잡아줄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곳에 물건을 둘 때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조심! 우리 몸을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긴급사항! 시간 되돌리기! 돌아왔다.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릴 때는 어른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아빠한테 부탁해야겠다. 됐지? 응. 아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비밀. 유나! 너 얘기 다 들었어? 아이, 엄마, 한 번만. 이건 한 번만이야. 그리고 높은 데 물건 올릴 때는 꼭 어른한테 부탁하고, 알았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회전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긴급 상황 탈출 성공! 긴급 상황 탈출 성공! 빙판길에 미끄러졌어요. 아, 차차차. 태윤아, 너 왜 장갑 안 껴? 장갑 껴야지. 안 껴도 돼. 주머니겠지. 그래도 껴. 옷만 좋다고 입으면 뭐해. 빨리 장갑 껴. 좀 이따가 껴도 되지? 아, 엄마. 엄마, 우리 인형이 기다리겠다. 어, 몇이야? 어, 그러네. 빨리 가자, 가자. 얼른 가자, 가자. 돼. 가자, 가자, 가자. 그냥 장갑 껴. 날도 추운데 집에서 먹자니까. 아이고, 그래도 상의가 쏜다는데. 아이, 언능 먹고 오자. 아, 그래. 엄청 맛집이래. 진짜? 너 매식 좋아. 너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말랬지. 어? 얼음판이다. 어휴, 자, 조심해. 하태윤, 너 그러다 넘어져. 괜찮아. 겁봐, 넘어진 댔지. 안 넘어졌잖아. 너 호주머니에서 손 빼고 장갑 껴. 얼른, 얼른. 괜찮아요. 얼른 찌찌찌. 할아버지. 어? 누나. 이게. 누나. 고모. 태연아, 뛰지 마. 태연아! 태연아!
긴급상황, 긴급상황. 안전대장은 지금 즉시 긴급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구하라. 긴급상황! 시간정지! 안전대장 출동! 긴급상황 소환! 태연아 괜찮아? 자, 우리 친구가 넘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위험했죠? 그대로 넘어졌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태연이 머리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래요. 얼음판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건물 옆이나 나무 근처 같이 그늘이 많이 진 곳에 빙판길이 종종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 가장 큰 부상을 입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엉덩이를 부딪힌 태윤. 2번, 무릎으로 넘어진 아빠. 3번, 손을 바닥에 짚은 엄마. 과연 제일 큰 부상을 입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윤이 아닐까? 난 1번. 나도 1번. 태윤이가 뒤로 넘어졌으니까 제일 위험했을 것 같아. 아유,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여서 괜찮을게요. 저는 2번이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무릎에는 뼈밖에 없잖아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애미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그 손은 약해서 금방 부러지잖여. 나는 3번. 난 2번. 자, 모두 추측을 해줬는데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네. 정답은 바로 1번. 엉덩이를 부딪힌 태윤. 뭐야? 네. 아니, 머리도 아니고 엉덩이인데요? 그러게요. 엉덩이는 살이 많아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보통 걸어다닐 때는 몸 전체에 체중의 1.2배의 충격이 다리와 발에 가해지는데요. 앞으로 넘어질 때는 손목으로 땅을 짚거나 무릎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손목이나 무릎이 몸무게의 2.5배의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또 뒤로 넘어질 때는 엉덩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이 한 곳에 몸무게의 4배나 되는 충격이 가해져서 부상 위험이 더 큽니다. 또 엉덩이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척추는 물론 경추, 심지어는 머리까지 충격이 전달되어 뇌출혈이나 뇌진탕의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졌을 때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엉덩이도 위험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 제일 위험한 자세가 바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 엉덩이로 넘어지는 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 시방. 네, 그래서 뒤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춥다고 저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중심을 잡거나 방어를 할 수 없어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넘어지지 않게 잘 걷는 것도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게 걷는 법도 있어요? 그럼요. 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무릎을 약간 낮춰서 짧게 종종종 걸어야 크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을 때 방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안 넘어지려고 애쓰지 말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무릎으로 넘어져야 부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네. 긴급상황! 시간 되돌리기! 도와줬다! 자, 어떻게 하라고? 먼저 장갑을 끼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굽히고 종종 걸음으로 위험한 추격. 유나야. 어, 언니. 아, 그거 왔다. 뭐? 부뚜까지 한 장만? 응. 어, 언니 나도 보여주라. 그래. 짠. 우와, 우리 오빠도 잘 나왔다. 그치. 우와. 이거 지갑에 넣고 다니면 완전 좋아. 우와, 좋겠다. 뭔데, 뭔데? 야, 내놔. 오, 멋있는데? 유나 거?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 줄 알아? 그 한쪽판 카드란 말이야, 내놔. 쉬. 자. 안주까지 잃어! 야! 이유. 내놔! 내가 내 줄게, 너 가서 들어가, 어? 상황. 안전대장은 지금 즉시 긴급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라. 긴급상황! 시간 정지! 안전대장! 출동! 긴급상황! 소환!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쫓고 쫓기다가 결국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이렇게 놀이터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바로 미끄럼틀이에요. 헐. 그런데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쳤을 경우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팔, 2번 머리, 3번 다리.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나는 1번 팔. 저번에 태윤이가 그네 타다가 팔 부러졌잖아. 근데 난 3번 다리. 왜냐하면 다리부터 떨어지잖아. 나는 2번 머리. TV에서 봤는데 대부분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했어. 자,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팔. 오 예스. 이
2017년 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미끄럼틀과 그네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추락사고로 팔을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놀이터 추락사고 중 두 살 아래 영유아들은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치고 다섯 살에서 아홉 살 어린이들은 어깨와 팔을, 고학년 아이들은 무릎이나 다리를 많이 다친다고 해요. 그런데 2017년에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던 여섯 살 아이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미끄럼틀이나 그네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놀이터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형 미끄럼틀이 많이 생겼죠? 네! 그런데 이 터널형 미끄럼틀에서도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굵고 둥근 원통이라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올라가서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통의 겉면이 둥글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져 추락할 수 있어 위험해요. 나 이제 미끄럼틀 안 탈래. 통 위 안 올라가면 되지. 그런가? 맞아요. 놀이기구에 맞게 안전하게 타면 괜찮아요. 어떻게요? 먼저 터널형 미끄럼틀은 통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탈 때는 차례차례 순서를 잘 지켜서 타야 해요. 미끄럼틀을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미끄럼틀을 탈 때는 거꾸로 타지 않고 엉덩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다 잘 지킬 수 있어. 나도.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미끄럼틀 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긴급상황! 시간 되돌리기! 이제 내 도시지! 빨리 내놔! 어, 태윤! 너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좋아. 자, 이제 내놓으시지. 자, 미안. 그럼 우리 이제 즐겁게 미끄럼틀을 타볼까? 그래. 미끄럼틀을 탈 땐 계단으로 올라가고 난간을 잡는다. 내려갈 땐 엉덩이로! 위에! 유한이나! 긴급상황 탈출 성공! 탈출! 성공!